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상도동 말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풋볼 메이크 쿨 이 컨텐츠로는 정말 오랜만에 찾아뵌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왜 풋볼 메이크 쿨 안 나오나요 물어봐 주셨는데, 앞으로는 축구를 멋있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만든 컨텐츠이니만큼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디를 가냐, 날씨 정말 많이 풀리지 않았나요? 아 날씨 따뜻하지. 봄 신상 구경하러. 아 신상 사주는 구경. 겁니까? 안 되겠지.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고비고.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카푸스토어. 저는 이곳을 처음 와보는데요, 되게 깔끔하고 되게 잘 꾸며놨어요. 저는 카푸 석촌점 매니저 조강남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네. 보니까 1층에는 뭐 제품들이 많이 없는데, 1층은 보시다시피 그냥 이제 나이키와 아디다스 제품을 쇼룸처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이고, 다양한 제품을 보시려면 이제 지하에 내려가셨습니다. 아, 그럼 여기는 신상이 나올 때마다 계속 인테리어가 바뀌는 건가요? 네.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될 때마다 그거에 맞게 컨셉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나이키 제품은 지금 머큐리얼이 가장 메인이고 네.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프레데터가 메인이고. 내려가 볼까요? 네. 지금 간단히만 둘러봐도 축구화도 엄청 많고 옷도 네. 엄청 많고. 몇 개 브랜드가 들어있는 거죠? 총 4가지 브랜드고요. 4가지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미즈노, 푸마 이렇게 4가지 브랜드가. 가장 먼저 보이는 건 KFL 레프리라고 돼 있는 옷이 있는데, 그냥 심판복인가요? 심판복입니다. 간단하게 작년부터 네. 우리나라 심판복이 아디다스에서 이제 나이키로 변경이 돼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럼 공식 경기를 뛸 때는 무조건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지금 현재 K리그 심판들도 입고 있는 레프리복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진짜요? 역시 심판 옷이다 보니까 주머니가 이렇게. 아 그러네. 그리고 쭉 보면은 이제 나이키 라인의 트레이닝복들인 거죠? 그 국가대표 트레이닝복 나왔던데 그거는 아직 입점이 안 돼 있나요? 국가대표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4월 6일날 일부 유니폼하고 트레이닝 티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종류의 자켓 정도, 폴로티와 이 정도만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럼 유니폼도 들어오나요? 네, 4월 6일부터 판매가 시작됩니다. 지금 굉장히 뜨겁죠? 디자인 가지고 굉장히 뜨거운데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다른 팀에 비하면 너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 네. 개인적으로 아 보기만 해도 배가 든든하네요. 아 진짜 사이로별로 정말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사이로고요. 이제 하나는 머큐리얼, 또 하나는 하이퍼베놈, 마지스타, TM4. TM4 같은 경우는 클래식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죽을 쓰는 모델이고, 마지스타는 컨트롤 라인의 모델이어서 중앙 미드필더 보는 선수들이 제일 많이 신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팬텀 같은 경우는 민첩과 킥 라인의 모델이다 보니까 킥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머큐리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니 계시지만 경량화 모델이다 보니까 스피드 계열의 모델이고, 뭐 네이마르나 호날두 이런 선수들이 많이 신는 모델이고요. 제가 사실 마음에 두고 있었던 두 번째 모델은 TM4 루나. 사이즈가 275가 있을까요? 75. 죄송한데 지금 사이즈가 사이즈 없었는데. 아 여기에 옷 이유가 50%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사이즈. 아 되게 예쁘다 이거. 나는 좀 축구화가 좀 밝은 색깔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요번에 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거죠? 호날두. 호날두.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 정도? 소비자가는 389,000원. 38만. 우리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하신 분들 와이프 이제 눈치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좀 꿀팁 같은 게 있을까? 아, 내가 많이 봤지 그런 날. 그러니까 차에서 축구를 안 꺼내지. 아 그럼 차 트렁크에 넣어. 아, 비상금으로 사고. 자기야 내가 축구 대회가 있는데 이게 에르메스야. 나 친구들한테 자랑 한 번만 해보자. 이거 하나 사고 너도 뭐 하나 사줘야지. 그럴 바에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만 사면 돼. 아, 얘기 안 하는 걸로. 얘기 안 하고 사시는 걸로. 나이키의 영원한 라이벌 아디다스로 갑시다. 코파, 프레데터, 네메시스, 엑스. 각 사이로별의 특징이 있나요? 얘네들도 이제 나이키와 같이 컨셉을 잡고서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프레데터 같은 경우는 마지스타와 같이 컨트롤 라인의 제품이고, 네메시스는 민첩성 라인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X는 머큐리얼 같이 스피드 계열의 모델, 그리고 코파는 TF와 같이 이제 클래식하고 착하다는 모델이라고. X가 지금 손흥민이 신고 있는 모델인 거고, 네메시스가 메시 맞지? 메시는 메시 모델 따로 있어요. 근데 네메시스 메시. 왜? 달라? 메시랑 써 그냥 디자인만 다른 거야? 스타트 배열 자체는 똑같은데 모양 자체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가피를 보시면 가피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프레데터가 요새 축 쓰고 있는 포그바가 메인 모델로. 네,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이쁜 거 같아요. 축구 지금 있는 것 중에 디자인. 색이 진짜 너무 잘 나온 거 같아. 옛날 그 프레데터 그 색깔 베컴이 신었던 거. 그치. 프레데터 하면은 약간 베컴과 지단 그런 느낌이 있지. 아 근데 뭐 아디다스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모델은 메시일 거고 나이키는 호날두인데 일부러 좀 경쟁 구도를 만들려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호날두는 나이키인데 레알은 아디다스, 메시는 아디다스인데 바르셀로나는 나이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메시가 혹시 이걸 보고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처음 이제 축구를 시작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축구화가 있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발을 보시면 발볼 자체도 넓고 발등도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잘 맞는 브랜드는 미즈노 쪽 제품들이 제일 잘 맞는 편이에요. 사실 미즈노라는 브랜드는 이 공 정말 잘 차야지 뭔가 미즈노를 신고 있으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좀 미즈노는 좀 미즈노 신는 사람들은 미즈노만 신는 그러니까 매니아층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디자인은 보면 알겠지만 좀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되게 현란하고 좀 과감한 디자인도 있는 반면에 클래식함이 있어. 나 딱 축구하다. 저거 진짜 예쁘다. 옛날에 난 모렐리아 신어봤었는데 진짜 편하게 신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아. 옛날엔 이렇게까지 안 가벼웠어. 이거는 뽕이 어떤 거야? 스터드? 미즈노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별도의 스터드 부분이 없어요. 아 따로 없어요? 적어도 인듀안리에서만 신어주신다면 스터드 쪽에 문제가 생길 일도 없고 아무도도 빠르게 닳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되게 오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도 내구성이 좋은 바닥을 찾는다고 하시면 대부분 보여드리는 게 미즈노 제품들을 보여드립니다. 저희 축구화만 해도 몇십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저렴한 제품이 미즈노 안에 있고요. 아 정말요? 여기 보시는 모나르시다 네오라는 거네. 아 네, 이거요? 아 이게 지금 여기 매장에 있는 축구화 중에 제일 싼 거예요? 제일 저렴한 모델. 얼마인가요? 이게 소비자가는 69,000원. 69,000원이요? 아 그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와이드라고 돼 있는 거는 특별히 더 발볼이 넓게 나오고 그런 건가요? 미즈노가 대체적으로 여기 있는 네 가지 브랜드 중에 발볼이나 발등은 제일 여유가 있는데 와이드라 그래서 그 발등을 더 넓혀놓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웬만큼 발볼이 넓다고 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재밌네요. 소마는 사이로가 두 개밖에 없네요. 이것저것 되게 많았었는데 퓨처, 와, 니프마와 이렇게 두 가지 사이로만 에보 시리즈는 아예 없어지고 네, 에보 시리즈는 원래 이제 에보 파워까지가 작년까지는 출시가 됐었는데 안정이 되고 지금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축구화가 있어요. 약간 눈에 띄라고 만든 것 같은데 되게 과감한 시도 아닌가? 축구화로서는 너무 과감한 그런 것 같아. 넘버 3 브랜드를 이제 자리를 잡는 거야. 나이키 아디다스를 쫓아가긴 어려우니 넘버 3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팔도가 꼬꼬면내는 것처럼 과감한 걸 시도를 해서 살아나. 봐봐 이거 너무 과감해. 저희가 또 리뷰를 했었던 이 네피 세일 모델이 있는데 요새 이거 좀 괜찮게 나가지 않나요? 스마 제품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요. 저희가 저거 리뷰 영상을 하고 광고 받았다고 실망이라고 악플을 다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안 좋은 제품 가지고 이거 좋습니다 라고는 하진 않아요. 받아보고 이거 괜찮네 이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만 하겠다 라고 하면은 저희도 소개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업적 말기니 뭐 약간 이런 걸로 봐주지 마시고 이번 아스날 유니폼 퓨마가 무슨 괜찮아 유니폼 이건 그냥 일반 트레이닝 트레이닝 아스날 트레이닝. 혹시 AC밀란 유니폼도 있나요? AC밀란이 원래는 아디다스에서 이제 2년 전, 3년 전까지는 출시가 됐는데 피부가 부족하다. 벌써 눈물이. 내가 찾을 거야. 내가 찾을 거야. 근데 아디다스의 약간 그 쿠폰 전략이 좀 그런 거로 한 리그의 최고의 팀만 해서 하겠다라는 그리고 유벤투스에서 레알, 맨유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레플리카를 가지고서 코디아디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입어주셨는데 아, 뭐 레플리카로 코디해서 입을 때 네. 본인만의 그런 꿀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뭐 꿀팁이라는 거보다는 회사에서 입으라고 합니다. 일단 저 자체가 풋볼을 좋아하고 네. 옷 입는 거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입는 건데 지금 이것처럼 청바지에 그냥 후드 입고 그 위에 레플 아... 입는 게 제일 좋아해서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면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이 직원분도 코디를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셨어요. 이 레플리카를 입었을 때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하면 정말 무난하게 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좀 레플리카를 응원할 때 말고도 입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makes you cool. 어 이게 뭐야? 오. 지금 손에 양손에 보시면 주황색 점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마우스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그리고 이제 단체 복을 하실 때, 팀 유니폼을 하실 때, 샘플이 다 있으면 좋지만, 그렇죠. 이 조합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대략 손 조합을 볼 수가 있네요. 어떤 말이 어떤 상의를 합쳤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맞아, 하이. 그리고 하이는 이제 저기 어쨌든 목걸이 무너지시고 하이 모양으로 뭐 빨간색에 검은색과 보다 그때 그때 뒷모습까지 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팀원들한테 보내는 거지. 야 건빨 조합 이거 아 근데 나는 아까 그 본 거 근데 나 저거 진짜 저거 살까? 아 너무 예쁜 거 같아. 알겠습니다. 네. 이걸로 두 개 다 같이. 형은 어땠어? 인연 쇼핑. 난 이렇게 여러 브랜드가 한 군데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로 각자만의 멋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보는 게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난 그런 걸 되게 느낀 게 아, 이런 걸 좀 더 잘 알고 잘 갖춰서 입으면은 축구를 좀 더 재밌게, 멋있게, 좀 즐겁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리고 쇼핑 도와주신 우리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민폐를 주신 건 아닌가요? 풋볼 메이스 쿨에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님한테 축구랑? 저에게는 동반자. 동반자. 얘가 항상 잘 돼서 커지면 저희도 아무래도 이런 업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동반자라고. 이 문화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커졌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 풋볼 메이스 쿨 정말 재밌고 즐겁고 멋있는 축구 문화 만들기 위해서 여러 콘텐츠를 만들어 볼 거예요. 뭐 K리그 직관도 가보고 펍에서 해외 축구 중계도 같이 보면서 응원도 같이 해보고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요. 이 문화에 동참하신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악플 안 됩니다. 악플 안 돼요. 네,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